옥중에서 어떻게 포기 못한 다단계. 대국민 사기 다단계 왕 주인공 주수도 씨 얘기입니다. 이 얘기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먼저 송시원 앵커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지난 2013년 개봉한 미스터리 영화 서클. 여기에서 이 판사로 연기한 이 배우. 왠지 낯설시죠? 조이팔과 쌍벽을 이루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으로 불리는 주수도입니다. 서울에서 영어 강사로 유명했던 주 씨는 1999년 JU그룹을 설립해서 다단계 판매업 시작합니다. 계열사 20여 개를 거느리는 기업으로 급속 성장하는데요. 직접 프로덕션을 설립해서 이렇게 영화에 출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기 혐의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습니다. 피해액만 2조, 그중 정관계 로비 자금만 72억여 원입니다. 생각대로라면 교도소에서 조용히 복역 중이어야 하는데 주수도 때문에 다시 검찰이 시끌시끌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군질의 최대 사기극이라는 주수도 씨가 또 사기를 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런 비슷한 피해,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없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특별 게스트 김복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주수도 씨 이 관련 이 사기가 뿌리가 뽑힌 줄 알았었거든요. 예.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수감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그 신복 같은 사람들, 원래 이제 자신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그 다단계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지난 18일 날 이모 씨라는 그 41살 된 여성분 외에 뭐 그분들의 친척 같습니다. 한 2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또 여전히 그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를 주수도가 만들어가지고 하수인 한무 씨를 시켜서 네. 비서 출신입니다. 하수인을 시켜서. 네, 그래가지고 그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전히 같은 방법입니다. 다단계 수법으로 한 4, 5, 5천 정도를 또 사기 행위를 한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깜짝 놀랐던 게 지금 명백하게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그렇게 수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을까? 이게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네. 여기 우리 저 박 변호사님 계신데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주수도 씨 하면 가장 네. 유명한 뭐 이 저 얘기를 들으려면 집사 변호사입니다. 집사 변호사라 그러면 원래 본인의 사건 사고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하고 접견실에 앉아 있으면서 네. 면회해주는 접견하는 형태로 시간을 때우게 해주는 거예요. 밥 시간에만 되면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또 그 사람하고 접견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하수인하고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교통시키면서 충분히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복인 그 비서관하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고받게 만들고 네. 연락책이 되는 거죠, 변호사가.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의 그 피고인에 대한 접견권은 무제한입니다. 예. 시간적 제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오전 9시에 이제 접견이 가능하면 점심 식사 전 12시까지 하고요. 식사 후에부터 5시까지 계속 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심한 경우는 이건 뭐 우리 대한변협에서 징계도 내리고 하는데 이 메시지도 전달해가지고 뭐 전화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 본인은 사업이라 하지만 사실은 다단계를 위장한 사기 행각이죠. 그런 것들을 쉽게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 변호사가 또 측근에 전달하는 뭐 그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계속 옥중에서도 아마 다단계 사기를 계속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단계라는 데 네. 김복준 교수님 네. 막 이제 매달 천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죠. 예. 한 두 달은 아 당신이 9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천만 원을 받 이런 수법들을 사실 그 교도소 안에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믿는 이것도 좀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수도가 하는 게 아니죠. 예. 주수도를 추정하던 세력들이 있죠. 그들은 이미 이 다단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조이팔이보다 이 주수도가 선구자입니다. 다단계 사기에는 예. 아 그런가요? 예. 뭐 금액은 그 조이팔이가 더 많지만. 네.
사실은 그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주수도가. 그래서 주수도 밑에서 이 다단계 관련된 어떤 사기 기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이용해서 계속 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수도하고. 네.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부하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수법으로 하는데 그걸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의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주수도가 뭐 굉장히 많은 돈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을 보관하고 있어갖고 내 돈 정도는 보존될 거라고 믿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추가로 피해를 당하는 게 아 다단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요.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주수도 씨의 변호인 접견 그 현황을 좀 알아봤어요. 도대체 그런 변호인은 얼마나 맞느냐 한번 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지금 주수도 씨가 2,143회입니다. 2014년 기준인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딱 확연히 봐도 지금 이미 대법원에서 12년 선고 땅땅땅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실 변호인에 더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2014년에만 2,143회를 글쎄요, 만났을까? 저도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미결수형 재판을 받는 도중에서 이제 피고인 구치소에서 피고인하고 접견하는 거는 상당히 예. 횟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네. 지금 기결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글쎄요 한 해에 2천 이게 한 해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2천 번 이상 또 3년간 5천 번 이상을 지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로 생각해서 365일인데 이게 해봤자 3년간 1000일 좀 지나는데 5천 번 했다는 거는 하루에도 수회에 접견을 했다라는 어떤 수학적 공식 계산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법무부나 교정국상으로 약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만큼 접견이 가능했는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선생, 이 정도면 주수도 씨에 관련된 이거 특혜, 완벽한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가 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교도소에서 수감이 돼 있으면 한 달에 뭐 한 번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본인이 재판받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도 매일매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대충 계산해도 1년에 1000번 정도 봤다는 거는 하루에 3번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뭐 황제 접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네. 궁금한 것은요. 과연 그러면 변호사만 접견을 했느냐?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나 측근들 중에서 특별 접견을 한 사람은 없느냐? 이거 뭔가 법무부를 통해서 특별히 변호사처럼 특별한 공안에서 따로 만나는 접견을 특별 접견이라 합니다. 그런 예는 혹시 나와 있지 않느냐? 만약에 변호사를 통해서만 그런 업무 지시나 의견 교환이 과연 있었겠느냐. 실제 이런 당사자들하고 특별히 몇 번 그렇게 만나.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로비력이 굉장히 또 뛰어납니다. 그렇겠죠. 이런 속에서 어떤 또 다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면이 없었는지 한번 이거 챙겨봐야 될 내용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요. 사실은 그 특별면에 관련해가지고 제보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특별면회를 수사를 좀 개시를 해봤는데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 교정국 법무부 소속하에 있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유 아닙니까? 폐쇄된 사유에 출입할 수도 없고 어려운 게 사실이어서 좀 한계를 느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일선의 밖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특별면회 관련된 게 다 일파만파 퍼져 있고 아름아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그때 수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뭐 확인 진짜인지는 뭐 확인 안 되겠지만 네. 어떤 수준으로까지 지금 특별면회가 좀 만연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가요? 특별면회 네.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제 뭐 특별면회의 대가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는 이제 우리가 형사처벌을 하려면 따져야 되겠지만 네. 뭐 그건 이제 차후로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특별면회 사유가 안 되는 사람이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에 들어가서 별도로 들어가가지고 네. 보안 과장이라든지 다른 사람 방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거는 특별면회라기보다도 뭐라 그럴까 아주 엄청난 특혜 같은 특혜죠, 거. 특혜. 네. 사실은 특별면회는 왜 있냐면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참고인 같은 거 된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면회거든요. 아니면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접견실이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그런 건데 이 특별면회를 지금 어떻게 보면 특혜같이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특별면회 아니고 특혜 어떤 부조리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주수도 씨의 어떤 그 접견 부분을
좀 교정국이나 뭐 좀 이 감찰의 대상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거 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 뭐 일명 범털이라는 사람들이 예. 범털이죠. 예. 이렇게 해서 좀 눈 감아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2천에 가까운 어떤 그런 접견이 가능했다면 그게 실제든 특별이든 이거는 뭐 감찰 내지 어떤 조사 대상이라고 저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희 현장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북 오송에는 식약처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시부터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 2시부터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 유통과 폐기 실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그러니까 인체 유해성 여부와 부적합 판정 달걀을 수거했고 얼마나 폐기했는지 현황을 좀 발표할 예정인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 인체에 얼만큼 유해한가를 밝히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사에서는 65kg의 성인 남자가 하루에 7개씩 뭐 몇만 개다 이런 식의 어떤 추정 보도 전문가들의 그 멘트를 빌려서 추정 보도는 네. 있었지만 그러나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이 살충제 계란, 피프로닐이라든지 네. 이런 그 살충제 계란이 얼만큼 유해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를 못했거든요. 네. 사실은 어저께 사실 밝힌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이 눈길을 모았는데 하루가 또 연기됐어요. 그래서 연기된 이유도 사실 궁금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오늘 결과 발표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언론과 지금 의사협회 차원에서 피프로닐이라든가 살충제 계란이 얼마나 위험 한지 의견은 나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게 얼마나 유해한지를 밝히는 첫 자리이기 때문에 예. 좀 더 명확하고 좀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뭐 식약처의 담당 차장과 농식품부의 이제 차관이 이제 각각 이어서 이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여론은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임에도 못 믿겠다, 난 안 먹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정부가 초동 대처가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시간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것도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그 계란과 관련한 어떤 발표라는데 농림수산식품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네. 유통은 식약처가 맡고 생산농가는 농수산식품부가 네. 맡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완화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도 사실은 둘이 달라요. 농수산식품부는 전수조사를 했고 식약처는 표본조사를 했거든요. 조사의 어떤 방법도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손발이 맞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렇게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사실 이번에 바뀌어야, 일어나야 된다. 네,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합동브리핑 2시부터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잠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전에도 이제 어디가 먼저 발표를 하느냐,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를 갖고 이제 설왕설래가 조금 있었는데 허성우 소장님, 예. 계란 얘기 좀 나온 김에 야당에서 그 류영진 식약처장 해임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권에서는 이게 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온 적폐다, 이 살충제 해란도 그게 다 이어져서 나온 거다. 정치권에서 이런 싸움 국민들이 바라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두 정권 다 책임이 있다. 물론 전 정권에 조금 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현 정권은 어쨌든 정권을 진 자는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예. 현 정권도 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국회에서 지적이 있고 올 초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이제 전 정권에서 두 번, 세 번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식약처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만들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행을 안 한 이후에는 또 청와대의 어떤 민정실의 작용이 있었다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전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본격 불거진 거는 현 정부에서 또 불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현 식약처장이 이 부분에 잘 대처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대처를 잘 못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죠. 다만 저는 여기서 하나, 왜 그러면 식약처장이 잘 대처하도록 식약처 공무원들은 보좌를 잘 못했을까? 작년과 올 초에 국회에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처장한테 잘 대응하도록 보좌하지 못한 또 다른 그 기관 내부의 어떤 소통의 문제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장을 맡고 있는 어쨌든 그 조직의 책임자로서 유 처장이 한번 자기 조직을 찬찬히 아마 이렇게 자기 조직 자체를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예, 브리핑 관련해서 사실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농축산부에서 브리핑할 때 항상 막 틀리기도 하고 딴소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브리핑을 네. 조금 늦게 해도 좋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딱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브리핑이 돼야 되거든요. 네. 국민들도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가 농축산부나 식약처를 전문가로 믿고 그 브리핑만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본인들도 모르고 발표하는 모습을 제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못 믿고 우왕좌왕한 모습이 이번 좀 발표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2시였는데 살충제계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단상에 올라와서 이제 해당 담당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대로 저희가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수도 씨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 저 이종우 실장님. 네. 저 옥중에서 계속 사기극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니까 주수도 씨는 옥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제휴 피해자들, 이제 본인 회사 피해자들을 보상해주고 거액의 소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서 내 무죄를 밝히겠다. 네, 저 얘기 어떻게 들으십니까? 가장 기가 막힌 어떤 변명이죠. 그러니까 제휴 피해자를 보상해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숨겨둔 재산을 밝히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지금 수만 명의 그런 피해자들이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데 재산이 나타나질 않고 있거든요. 저 마음이 있다면 나의 재산을 다 헌납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지금 당장 내놓는 게 사실 그게 진정성 있는 게 아닐까요, 교수님? 네. 주수도 씨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는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서민 피해자들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시장에 있는데 뭐 나하고 나서 말을 안 할게 얼마를 했는 애도 뭐 답도 안 하고 아예 얘기도 안 합니다. 들고 들어갔으니까 뭐 지하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한번 피해를 보면 발을 빼야 되는데 본전 생각나서 더 간단히 갈 거예요. 네, 이렇게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했는데 사실 조이팔 사건의 원조가 주수도 씨잖아요. 맞습니다. 그 인생 내력이라고 하나요? 그 네, 스토리들을 예. 예전에도 인터뷰를 많이 했던데 네. 정말 그 일반 좀 사람들이라면 좀 혹하게끔 거의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이분이 아마 울산에서 이제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로 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본인은 네. 뭐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뭐 퍼시픽 대학을 졸업했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이고, 확인된 바가 없어요. 예. 번번이 죄송합니다. 아, 예. 전수조사 결과가 지금 브리핑을 하니까요. 예. 저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와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 검사 결과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및 추가 보안검사 결과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당초 전수검사에서는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나왔으며 추가 보안검사에서 3개 농장, 전북 1개 농장, 충남 2개 농장입니다. 3개 농장이 플루페녹스론 검출로 부적합으로 추가 판정되었습니다. 근본 부적합 52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총 5개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스론, 에톡사졸, 피리다벤입니다. 부적합 52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확인 즉시 출하 중지 조치를 하고 해당 물량에 대한 회수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8일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부적합 농가의 오염된 계란 폐기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농식품부가 재검사한 420개 농가 중 3곳에서 플루페녹스론이 추가 검출되어 해당 농가의 판매업체를 신속히 조사하고 보관 중인 부적합 계란은 압류 폐기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최성락입니다.
먼저 49개 부적합 농가 계란 유통과정 추적 조사 결과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합 계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현장 조사 인력 총 502명을 투입하여 유통 단계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9개 부적합 농가 계란의 유통 단계에 따라 163개 수집 판매 업체, 840개 마트 도소매 등 1,600여 개소를 조사하여 압류 폐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3개 제조업체는 빵 및 훈제 계란 등을 제조하여 주로 뷔페 식당 또는 마트 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된 것이 확인되어 소진되고 남은 제품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적합 계란은 학교 급식소로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의 부적한 계란 보도 이후 교육 당국이 신속히 계란 및 그 가공품을 급식 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 추적조사 중 7개 농장의 난각 표시 정보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일부가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관련 브리핑의 핵심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건 학교 급식. 학교 급식에 납품된 사례는 없다고 하고요. 추가 이제 브리핑 내용이 나오겠지만 살충제 계란이 한국인의 극단 섭취량으로도 건강 문제는 없다.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고 451만 개를 압류했고 243만 개를 폐기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제 추가 조치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좀. 주수도 씨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아까 제가 주수도라는 사람 얘기하다 말았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뭐 유학 갔다 온 사실은 없는 걸로 밝혀졌는데 네. 검정고시 출신임에도 그 70년대 학원가에서 유명한 영어 강사를 했었어요. 저도 이분 그 기억합니다. 뭐 S모 같은 그 영어 학원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저 1999년도에 JU라는 다단계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9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예. 2조 천억 원을 그 가로챈. 예, 그때 이제 유명했던 게 정관계까지 로비를 해가지고 로비 그 저 금액만 72억이 나왔었죠. 예,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머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기 수법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피해자 인터뷰나 주변인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예. 이게 네. 지금 현장을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주수도 씨에 대한 관련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무리는 줘야 되니까 만약에 박준 네. 변호사님. 이번 혐의로 만약 이제 내 안에서 조정을 해서 본인 또 다단계를 옥중에서 그렇죠. 사는 거잖아요, 사기를. 옥살이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12년을 받았는데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아마 사기죄고 금액 자체는 지금 4억인데 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로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형이 또 플러스가 될 겁니다. 아마 주수도 씨는 본인은 막 번다 그러지만 숨겨뒀을 겁니다. 돈이 사라지는 않거든요. 어딘가 숨겨둔 것처럼 사실은 서울시에서 감춰둔 70억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0억 체납된 거를 압류를 했는데 아마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내지 또 심지어는 묻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냥 밭에다가 묻어두어서 그 돈들을 숨겨뒀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좀 구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수도 씨가 개입됐다는 거는 딱 간단해요. 주수도 씨하고 같이 수감생활을 했던 유모라는 사람이 이제 출소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이 출소하자마자 하등에 관련도 없는 그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 네. 거기에 가서 임원이 돼버렸어요. 같이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조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 세력이 아직 계속 남아있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예. 여러분들도 이 진화하는 다단계 사기 주목해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해봤자 3년간 1000일 좀 지나는데 5000번 했다는 것은 하루에도 수회에 접근을 했다는 어떤 수학적 공식 계산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법무부나 교정국상으로 약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만큼 접견이 가능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선생님, 이 정도면 주수도 씨에 관련된 이거 특혜, 완벽한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교도소에서 수감이 돼 있으면 한 달에 뭐 한 번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본인이 재판받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도 매일매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충 계산해도 1년에 1,000번 정도 봤다는 거는 하루에 3번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뭐 황제 접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여기 하나 더 궁금한 것은요. 과연 그러면 변호사만 접견을 했느냐.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나 측근들 중에서 특별 접견을 한 사람은 없느냐. 이건 뭔가 법무부를 통해서 특별히 변호사처럼 특별한 공안에서 따로 만나는 접견을 특별 접견이라 합니다. 그런 예는 혹시 나와 있지 않느냐. 만약에 변호사를 통해서만 그런 업무 지시나 의견 교환이 과연 있었겠느냐. 실제 이런 당사자들하고 특별히 몇 번 그렇게 만나.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로비력이 굉장히 또 뛰어납니다. 그렇겠죠. 이런 속에서 어떤 또 다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면이 없었는지 한번 이거 챙겨봐야 될 내용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요. 사실은 그 특별면회 관련해가지고 제보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특별면회를 수사를 좀 개시를 해봤는데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 교정국 법무부 소속하에 있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유 아닙니까? 폐쇄된 사유에 출입할 수도 없고 어려운 게 사실이어서 좀 한계를 느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일선의 밖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특별면회 관련된 게 다 일파만파 퍼져 있고 아름아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그때 수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뭐 확인 진짜인지는 뭐 확인 안 되겠지만 어떤 수준으로까지 지금 특별면회가 좀 옥중에서 어떻게 포기 못한 다단계 대국민 사기 다단계 왕 주인공 주수도 씨 얘기입니다. 이 얘기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먼저 송시원 앵커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지난 2013년 개봉한 미스터리 영화 서클, 여기에서 이 판사로 연기한 이 배우, 왠지 낯설시죠? 조이팔과 쌍벽을 이루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으로 불리는 주수도입니다. 서울에서 영어 강사로 유명했던 주 씨는 1999년 JU그룹을 설립해서 다단계 판매업 시작합니다. 계열사 20여 개를 거느리는 기업으로 급속 성장하는데요. 직접 프로덕션을 설립해서 이렇게 영화에 출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기 혐의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습니다. 피해액만 2조, 그중 정관계 로비 자금만 72억여 원입니다. 생각대로라면 교도소에서 조용히 복역 중이어야 하는데 주수도 때문에 다시 검찰이 시끌시끌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군질의 최대 사기극이라는 주수도 씨가 또 사기를 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런 비슷한 피해,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없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특별 게스트 김복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주수도 씨 이 관련 이 사기가 뿌리가 뽑힌 줄 알았었거든요. 예.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수감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그 신복 같은 사람들 원래 이제 자신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그 다단계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지난 18일 날 이모 씨라는 그 41살 된 여성분 외에 뭐 그분들의 친척 같습니다. 한 2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또 아마 다단계 사기를 계속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단계라는 게 김복준 교수님 막 이제 매달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죠. 예. 한 두 달은 아, 당신이 9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1,000만 원을 받 이런 수법들을 사실 그 교도소 안에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믿는 이것도 좀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수도가 하는 게 아니죠. 예. 주수도를 추정하던 세력들이 있죠. 그들은 이미 이 다단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조이팔이보다 이 주수도가 선구자입니다. 다단계 사기에는 예. 아 그런가요? 예. 뭐 금액은 그 조이팔이가 더 많지만. 네. 예, 사실은 그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주수도가. 그래서 주수도 밑에서 이 다단계 관련된 어떤 사기 기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이용해서 계속 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수도하고. 네.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부하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수법으로 하는데 그걸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의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주수도가 뭐 굉장히 많은 돈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을 보관하고 있어갖고 내 돈 정도는 보존될 거라고 믿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추가로 피해를 당하는 게 아 다단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요.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주수도시의 변호인 접견 그 현황을 좀 알아봤어요. 도대체 그런 변호인은 얼마나 맞느냐 한번 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지금 주수도시가 2,143회입니다. 2014년 기준인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딱 확연히 봐도 지금 이미 대법원에서 12년 선고 땅땅땅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실 변호인이 더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2014년에만 2,143회를 글쎄요, 만났을까? 저도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미결수형 재판을 받는 도중에서 이제 피고인 구치소에서 피고인하고 접견하는 거는 상당히 예. 횟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네. 지금 기결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글쎄요 한 해에 2천 이게 한 해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2천 번 이상 또 3년간 5천 번 이상을 지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로 생각해서 365일인데 이게 만연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가요? 특별면에 네, 많은 증거가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뭐 특별면회의 대가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는 이제 우리가 형사처벌을 하려면 따져야 되겠지만 네. 뭐 그건 이제 차후로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특별면회 사유가 안 되는 사람이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에 들어가서 별도로 들어가가지고 네. 보안 과장이라든지 다른 사람 방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거는 특별면회라기보다도 뭐라고 그럴까 아주 엄청난 특혜 같은 거죠. 특혜. 네. 사실은 특별면회는 왜 있냐면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참고인 같은 거 된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면회거든요. 아니면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접견실이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그런 건데 이 특별면회를 지금 어떻게 보면 특혜같이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특별면회 아니고 특혜 어떤 부조리라고 표현하기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주수도 씨의 어떤 그 접견 부분을 좀 교정국이나 뭐 좀 이 감찰이나 대상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거 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 뭐 일명 범털이라는 사람들이 예. 범털이죠. 예. 이렇게 해서 좀 눈 감아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2천에 가까운 어떤 그런 접견이 가능했다면 그게 실제든 특별이든 이거는 뭐 감찰 내지 어떤 조사 대상이라고 저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희 현장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충북 오송에는 식약처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시부터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 2시부터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 유통과 폐기 실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그러니까 인체 유해성 여부와 부적합 판정 달걀을 수거했고 얼마나 폐기했는지 현황을 좀 발표할 예정인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 인체에 얼만큼 유해한가를 밝히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사에서는 65kg의 성인 남자가 하루에 7개씩 뭐 몇만 개다 이런 식의 어떤 추정 보도. 여전히 그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를 주수도가 만들어가지고 하수인 한무 씨를 시켜서 네. 비서 출신입니다. 하수인을 시켜서. 네, 그래가지고 그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전히 같은 방법입니다. 다단계 수법으로. 한 4, 5, 5천 정도를 또 사기 행위를 한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깜짝 놀랐던 게 지금 명백하게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그렇게 수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을까? 이게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네. 여기 우리 저 박 변호사님 계신데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주수도시 하면 가장 네. 유명한 얘기를 들으려면 집사 변호사입니다. 집사 변호사라고 그러면 원래 본인의 사건 사고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하고 그 접견실에 앉아 있으면서 네. 면회해 주는 접견하는 형태로 시간을 때우게 해주는 거예요. 밥 시간에만 되면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또 그 사람하고 접견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하수인하고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교통시키면서 충분히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복인 그 비서관하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고받게 만들고 네. 연락책이 되는 거죠 변호사가.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의 그 피고인에 대한 접견권은 무제한입니다. 예. 시간적 제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오전 9시에 이제 접견이 가능하면 점심 식사 전 12시까지 하고요. 식사 후에부터 5시까지 계속 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심한 경우는 이건 뭐 우리 대한변협에서 징계도 내리고 하는데 이 메시지도 전달해가지고 뭐 전화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 본인은 사업이라 하지만 사실은 다단계를 위장한 사기 행각이죠. 그런 것들을 쉽게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 변호사가 또 측근에 전달하는 뭐 그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계속 옥중에서도